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관계대명사를 처음 배우거나 또는 관계대명사가 어렵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관계대명사 공부하는 순서를 좀 바꾸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선생님들이 관계대명사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 즉,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서 관계대명사 만드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관계대명사, 즉,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이 관계대명사로 바꾸는 연습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 선생님들은 이걸 1순위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쉽게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이 관계대명사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 정도는 미리 해석이 돼야지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선 관계대명사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대명사를 지금 이렇게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명사를 봐야 돼. 이 앞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다시요. 관계대명사를 써 넣으라 그러면 앞에 나오는 명사를 봐야 되는데 앞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이 앞에 나오는 명사가 사람 종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후종류를 적습니다. Whose, whom. 앞에 나오는 명사가 사물 또는 동물이라면 which 종류를 적습니다. 자, 이 who나 which, 즉 사람이나 사물 대신에 상관없이 쓸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그리고 목적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대시입니다. 그러나 소유격 대신에는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이 존재하지 않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자, 관계대명사를 써 넣어라 그러는데 앞에 나오는 명사가 사람이다. 그러면 위치는 안 된다. 이거 됐죠? 왜? 사물이니까. 그러면 who나 who를 써야 되겠죠. who나 who나 whom. 그러면 주격 쓸까요? 소유격 쓸까요? 목적격 쓸까요? 무엇을 쓸까요?는 뒤에 나오는 동사를 보면 됩니다. 뒤에를 딱 봅니까?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주격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격이 뭘 적어야 돼요? 이렇게 who를 적으면 됩니다. 하나 더요. care를 주전자입니다. 사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후는 안 돼. 그러니까 위치나 후즈가 된단 말이야.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우리는 무슨 주격을 써. 사물이고 주격이니까 당연히 답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3번 갑니다. 앞에 선행사가 뭡니까? 선행사가 뭐예요? 이렇게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이니까 후종류를 써야 되는데 뒤에를 딱 봐봐. 뒤에가 동사가 나왔고, 와이프는 명사야. 사람, 사물의 이름, 명사. 근데, 잘 봐보세요, 여러분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가 관사나 소유격이 없어. 뒤에 나오는 명사가 관사나 소유격이 없잖아. 그럼 뭐요? 소유격을 적는 거야. 소유격을 적어요. 그래서, whom을 적으면 안 돼. 답은 뭘 적어야 돼? 이렇게? whose를 적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써 넣으라라고 그랬는데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 인칭대명사가 왔어요.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는 이런 걸 인칭대명사라고 합니다. I, my, me, mine, you, yours, she, her, he, is, him, is 이런 게 인칭대명사. 이런 인칭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볼 것도 생각할 것도 없이 뭐요? 목적격을 무조건 적으면 돼. 이게 사람이고 인칭대명사 나왔으니까 목적격이 뭘 적는다? 이렇게 whom을 적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whom 대신에는 뭘 적어도 이렇게 who를 적어도 상관이 없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써 넣어라. 앞에 나오는 명사를 봐라. 명사가 사람이다. 아, who 종류를 써야 되겠다.
위치는 안 되겠다. 뒤에 봐보니까 name이 명사단 말이야. 이게 동사가 나왔고, 뒤에 나오는 명사에 관사나 소유격이 없어. 관사나 소유격이 없어. 관사나 소유격이 없으면 우리는 소유격을 적는다. 그래서 답은 뭘 적어야 돼? Who를 적으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앞에 나오는 명사가 사람이야. 그러니까 위치는 안 돼. 뒤에 인칭 대명사가 왔어. 아하, 인칭 대명사가 나왔으면 목적격을 적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whom을 적어도 돼요. 이때 whom 대신에 뭘 적어도 돼? who를 적어도 되고, 마찬가지로 that을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7번 갑니다. a boy. 뭡니까? a boy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안 돼. 그리고 뒤를 딱 봐보니까 명사가 나왔어. 관사나 소유격이 없는 명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뭐요? 소유격을 적어야 되겠잖아. 그래서 답은 who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우리가 배울 때는 여러분 1차적으로 뭐요? 격을 결정하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먼저 머리에다가 심어 넣어야 됩니다. 아울러 기본적인 이러한 박스도 먼저 당연히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화면을 멈춰 세워놓고 앞에 나왔던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지 자기 거가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뭘 공부해야 되냐면 수일치를 공부해야 됩니다. 수일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로를 잘 쳐야 돼요.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요. 다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이 ing는 동사가 아닙니다. ing는 동사가 아니죠. 아! 두 번째 동사가 없다. 그러면 끝까지. 다시요. 관계대명사가 여기 있네. 관계대명사부터 가로를 쳐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수동태네요.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있으면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을 할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일치가 쉬워요. 여러분이 관계대명사를 공부할 때 해석하는 공부를 먼저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그 책들 의자 위에 있는 의자 위에 뭐가 있어? 책들이 있잖아, 책들. 그럼 책이 단수야, 복수야? S가 있잖아, 이게 복수잖아. 그러니까 R을 적어야죠. 다시요. 그 책들, 의자 위에 있는 너의 것이다. 뭐가 너의 것이다고? 그 책들. 그 책들이 너의 것이다고. 책이 복수잖아. 그러니까 R을 적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까지 가로를 쳐. 그러면, 이두 번째 동사의 수일치는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는 체어가 아니더라 그 얘기야. 뭐야? 앞에 나오는 복수에다가 수일치를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알거 아니야. 그 책들 의자 위에 있는 너의 것이다. 뭐가 너의 것이다고? 그 책들이 그러니까 수일치를 이렇게 하고 요것은 당연히 이렇게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야. 자, 두 번째 문장도 우리가 가로를 이렇게 쳤었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 너는 볼지도 모른다. 여자 원숭이를 가르치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겠죠. 플로싱을 치실질 하는 것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그러면 가르치고 있어. 누가 가르치고 있어? 여자 원숭이잖아. 여자 원숭이가 단수야, 복수야? S가 없잖아, 몽키야. 몽키 단수단 말이야. 그러니까 is를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아! was를 써도 상관은 물론 없습니다. is, was 둘다 가능합니다. 단수만 되면 되니까요. 3번 갑니다. 자, 있습니다. 뭔가가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뭔가가 있냐? 팔린.
그들에 의하여. 그럼 뭐가 팔렸어? Something이 팔렸어, something. 여러분, 이 띵발에 S 있어, 없어? Something, S 있잖아. 아, S가 없잖아. 그게 단수단 말이야. 영어에서 단수, 복수 구별은 해석으로 구별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things의 복수는 things야. 그러니까 단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적어야 돼? was나 is를 적어야 돼. 근데, 앞에 나오는 동사가 과거잖아. 그러면 앞동사가 과거면 뒷동사는 반드시 과거나 과거, 완료를 적어야 돼. 앞동사가 과거면 과거를 적어야 돼. 우리는 수일치라고 하잖아. 그래서 답은 was를 쓰면 되고.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thing, body, one 이렇게 끝나는 거 있잖아요.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 nothing, nobody, no one. 이렇게 연결된 단어 이것들은 여러분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잘 나와. 왜? 해석이 뭐예요? 복수로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단수 복수의 개념은 여러분 해석이 아니라 뭐예요? 형태예요. things에 s 없잖아. 단수. body에 s가 없잖아. 단수. everyone s 없잖아. 단수를 쓴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4번. 있습니다. 영리한 개가. 이름이 콩이. 저희 집 개가 콩입니다. 콩. 근데 이게 동사야. 이름이 콩이단 말이야. 이름이 주어단 말이야. 이름이 뭐요? 단수잖아. 그러니까 뭐 복수 복수 답안 돼. 단수니까 워즈를 써야 되고요. 자, 백팩. 그 가방은 저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자, 소우디가 소우 뒤에 형용사가 매우란 뜻입니다. 매우 비싼. 뭐가 비싸? 가방이 비싸. 수일치는 여기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즈 보입니다. 쓸모없게. 뭐가? 여기 있다니까. 해석을 해봐. 뭐가 쓸모없이 보여? 백팩, 가방이.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다 S를 써야 돼.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다 S를 써야 돼. 답은 seem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일치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를 잘 쳐야 되겠죠. 가로를 먼저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바로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관계대명사 이러한 이렇게 격일치예요. 그 다음에 수일치가 어느 정도 됐으면 그때 여러분이 관계대명사 즉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이러한 관계대명사를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20년 가르치면서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 이걸 먼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놈의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역순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아이들도 쉽게 이해를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여러분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여기 써져 있죠, 여러분이. 앞에는 명사를 찾아. 그리고 뒤에는 뭘 찾아? 대명사를 찾아. 왜 그러냐면 앞에 나오는 명사를 한번더쓸 때는 그 명사를 그대로 쓰지 않고 대명사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는 명사를 찾고 뒤에는 뭘 찾아? 여러분 이렇게 대명사를 찾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에는 명사를 찾고 그다음에 뒤에는 뭘 찾아? 이렇게 대명사를 찾는 거예요. 앞에는 명사를 찾고, 그 다음에 대명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개의 문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눈치챘나요, 여러분? 이렇게.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고,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고, 이것은 동사 앞에 명사가 나오고, 동사 앞에 반복된 명사가 나와요. 즉, 앞에 나오는 두 문장은 동사 뒤에 반복된 명사가 나오고, 이건 동사 앞에 반복된 명사가 나와요. 달라요. 이두 개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앞에 나오는 문장을 여러분 그대로 다 적어줘요. 앞에 나오는 문장을 다 이렇게 monkey까지 그대로 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뒤에를 뭘로 고치는 거야? 관계대명사로 고쳐야. 지금 반복된 명사가 사물이고 뒤에 동사가 남았잖아. 이렇게 동사. 동사가 남았으면 이건 주어 자리단 말이야. 주격으로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monkey가 사물, 동물 이렇게
취급하니까, 동물은 사물 취급하니까 이렇게 위치를 쓰고, 나머지 문장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나는 기쁘게 할 것이다. 그 원숭이를 좋아하는 먹는 것을 뻔해. 이렇게. 자, 아무 양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기회를 뭘로 고쳐요? 관계 대명사로 고치는데, 지금 주어 동사, 동사 뒤에 있잖아. 동사 뒤에는 목적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뭘로 고쳐요? 사람이니까, whom으로 고치면 돼요. 근데, 관계 대명사 위치는, 여러분, 뭐가 좋아? 앞에 나오는 선행사 뒤에. 앞에 나오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행사 뒤로 이렇게 딱 고치는 게 좋아. 나머지 문장 그대로. 가로를 칠때 이렇게 치겠죠. 이렇게. 이렇게 whom을 적는 거야. 그러면 뒤에 뭐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간사나 수격이 있네? 그럼 우리 아까 목적격 적는다고 배웠잖아. 이렇게.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밑에 문장은 약간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는 문장하고 헷갈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the boy하고, 그 다음에 he하고 같은데, 이게 선행사라고 그랬죠? 앞에 나오는 명사를 선행사라 부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관계대명사 위치 이게 동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뭘 적어야 돼? who를 적어야지. 사람이니까. 됐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관계대명사 위치는 어디가 좋다고? 선행사 바로 뒤에가 좋다.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요것을 이렇게 먼저 적어야 돼. who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장이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다음에 요 본문장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로채 볼까요? 우리가 가로채 친다고 그랬죠? 관계대명사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동사 아니라고 그랬죠? 투부정사는.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치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수일치한데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일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소년, 좋아하는 테니스 치는 걸 원한다! 공부하는 것을 영어를. 이렇게요. 자, 마지막 문장도 한번 관계대명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irl과 뭐가 똑같아? 여러분, her face하고 똑같지 않아. 그녀하고 그녀의 얼굴하고 어떻게 똑같아? 그녀하고 그녀가 똑같지. 그래서 이때 나오는 her face에 나오는 이때 her가 소유격이단 말이야, 소유격.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후주잖아, 후주 이렇게. 그죠? 자, 고쳐볼까요? The girl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는 뭐가 좋다고? 바로 선행사 뒤에 후지를 적어. 소유격은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함께 적어야 돼. 소유격은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함께 적어야 된다고. 다시요. 소유격은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함께 적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을 다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loves me가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loves me. 자, 가로를 쳐봐야 되겠죠. 가로를 어떻게 친다? 관계대명사부터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수일치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소녀 얼굴이 매우 좁고 작고 아름다운 나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여러분? 오늘은 관계대명사를 공부를 해봤는데 일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관계대명사하고 제가 가르치는 관계대명사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이.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관계대명사를 쉽고 잘 이해를 하려면, 첫 번째는 당연히 뭘 해야 된다, 여러분? 해석을 먼저 할 줄을 알아야 돼.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뭐요? 격일치를 먼저 공부를 한다. 세 번째, 수일치를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즉, 관계대명사로 바꾸는 연습을, 즉, 이러한 순서로 여러분 공부를 해야지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쉽게 관계대명사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학생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은 봉 선생만의 특별 비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나만 더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은 천재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바꾸는 거. 제 문법적인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존에 많다. 이게 제 문법적인 특징이죠. 똑같잖아요, 여러분. 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문장 그대로 이거 연습하고 관계대명사 겹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다시 2페이지 나와갖고 똑같은 형태잖아 이렇게 그리고 3페이지도 똑같아요. 자, 3페이지에 이제 여러분 뭐요? 관계대명사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게 3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많이 연습, 오늘하고 내일하고 곱해하고, 그 다음에 4일 뒤, 5일 뒤, 일주일 뒤, 한달 뒤. 이렇게 많은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이해가 됩니다. 이 관계대명사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관계대명사 어려워요, 여러분. 특히 해석도 못하는 학생들은 훨씬 더 어렵죠. 그나마 저는 해석을 가르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관계대명사가 연습이 뭐예요? 20페이지까지 됩니다. 여러분이 연습. 반복만큼 좋은 공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